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일 과도했던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반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금리와 성장주의 흐름 그리고 변동성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급락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상승세로 문을 열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지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한번 양지수 동반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3거래 연속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2,950선도 무너지면서 현재 0.9% 가까운 낙폭으로 2,93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3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6거래 연속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 후 반락하면서 장 초반 2%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61% 빠지면서 940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반락하면서 종목들의 변동성도 다소 큰 모습인데요. 그런 가운데 게임주들의 강세가 오늘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5만 달러 회복 소식과 함께 이 게임주들 내에서도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오위즈 홀딩스나 위메이드 맥스, 게임빌 같은 종목들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창투사 일부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인터넷이나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반등하는 모습 가운데 카카오가 오늘 3%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또 후성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역시 오늘장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 어제 강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오늘 다시 빠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목과 업종을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뭐라 그럴까요? 악재만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우리 시장이 하루 쉬긴 했지만 그 전 거래일에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거든요. 네.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 거래에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상승했다가 하락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퉁을 친 거 아닙니까? 거의 이제 상승폭이나 하락폭이나 계산을 해보면은 소폭 하락 내지는 뭐 이제 약간 소폭 상승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악재만 지금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견조했고 우리 시장도 사실은 당초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장 후반에 지나면서 지금 뭐 마이너스권,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폭이 지금 크기 때문에 아까 2%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1.8% 하락인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매매하기 되게 어려운 구간이 있지 않는가. 특히 이제 전인 빅테크 기업들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도 그 훈풍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악재만 좀 반영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니케이가 좀 먼저 빠지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빠지는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자금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장에 이제 장 전에 시간 외가 이제 먼저 펼쳐지잖아요. 그때 이제 호가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신용 매매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하한가 찍힌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용 매매를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담보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주식이 좀 많이 하겠으니까 담보 비율을 못 채우면은 다음 날 하한가로 그게 이제 매도가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간 이제 장 개장 전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을 때는 하한가까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개장 직전쯤 되면 다시 이제 호가를 회복하는데 이제 반대 매매가 슬슬 터지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오늘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매도 폭이 지금 큰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재 네. 집계된 것만 따졌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625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 187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536억, 기관은 207억 정도 우리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도세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고 있지만 개인이 791억 정도 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73억, 1000억 정도 현물시장에 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도하는 거를 지금 개인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개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받을 여력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면은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반등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칠 수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하락만 좀 멈춰준다면은 하방이 잡힐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이 작년부터 계속 작년 말부터 이뤄졌던 이제 하방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면 반등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이 구간이 깨지면 정말 힘들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937인데 2937에서 2950 정도까지만 좀 회복이 되면은 이제 좀 브레이크가 좀 잡힐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장 후반까지 장이 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장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신용 미수를 지금 쓸 시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신용 미수로 물량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집어 던질 상황도 아닙니다. 좋은 종목들 지수 이제 소위 말하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는 담아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던질 시장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대응은 좋은 종목들, 실적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씩 담아보시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특히 코스닥이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은 거의 뭐 마이너스 2%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장 초반만 해도 1.2%까지 상승을 해줬던 상황이거든요. 1.29%면 1.3%인데 거의 그러면 장 지금 개장하고 2시간 만에 3%가 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이 먼저 강하게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안 나오는 제약 바이오들주 위주로 어제 또 이제 그 강하게 하락을 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들도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추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비중들을 오히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금이 단기 자금으로 지금 주식을 하실 때는 아닙니다. 신용 미수 쓸 때도 아니고 단기 자금으로 하실 때도 아니고 롱텀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올해 나 이 종목 들고 올해 넘어가겠다. 12월 넘어가 2022년까지 가겠다고 하실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셔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성향의 자금들로 현재 시장을 운영하셔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되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모아가시는 시장이지 던질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시장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개인의 반대매매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잠잠해진다면 한 2950선쯤에서 하락을 멈추고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고요. 또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좀 롱텀으로 좀 길게 보는 전략이 조금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과 함께 실적주 위주로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의 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GS 글로벌인데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관련 수혜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석탄 가격 급등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강한 탄력이 나왔는데 현재는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오늘 저희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인증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 종목 저희 9월 28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정말 요즘 장이 안 좋거든요. 네. 9월 28일 날 추천드리고 매수가 2,555원 드렸었는데 오늘 목표가까지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려도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뭐 수익 인증해 주신 분도 계셨지만은 일단 일부를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맞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9월 저희가 2,555원이면 한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말씀드릴 때도 쌍바닥 찍고 저점에서 쌍바닥을 찍고 막 돌아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목표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졌는데 현재 구간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위에 이제 매물 한번 먹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아직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절반 차익 실현 그리고 절반은 보유하시되 신규로 지금 들어가실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만약에 신규 접근하시고 계신 분들은 단타 잘하시는 분들 사실 들어가실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에 매물대를 먹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내가 단타에 단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를 못 봤다라고 하시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실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이미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다음 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또 말씀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퀴즈 풀어주시면은 이제 장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좋은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보내드리는 서비스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퀴즈 풀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 이야기, 특히, 억울하죠. 지금 그 우리 시장에서 이제 저도 주식을 하는 참여자, 주식 시장의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 시장 좋은 것들은 다 반영 안 하고 나쁜 것들만 반영하고 또 우리 소위 말해서 버텨줘야 구간에서 버텨지도 못하고 있는 시장이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USB도 보내드리고 교육 강의도 보내드리고 종목도 보내드리니까 상방향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설명드렸고요. 오늘 목표가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만 보유하는 전략으로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온라인 강연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제 온라인 강연에서 이제 종목을 많이 이제 진단해 드렸는데 특히 지금처럼 이제 장이 어려울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일 종목은 죽이고 살릴 종목은 살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죽일 종목인지 살릴 종목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시장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채권 이제 금리가 상승했을 때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금리는 왜 상승하는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종목에 대해서 살릴 종목인지 죽일 종목인지 판단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도 사실은 장 초반에 정말 좋은 시장이었다가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관심 종목 창에 전부 다 빠겠다 지금 전부 다 팔아졌을 거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일수록 우리들은 가져갈 종목들과 죽일 종목들을 구별하면서 비중을 모아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도 죽일 종목인지 살릴 종목인지 말씀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유튜브 찾아오시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
장중에 이제 뉴스도 보내드리고 시황도 올려드리고 종목 진단도 해드립니다. 거기다가 금요일 날 저희 이제 강연에 링크도 올려드리니까 미리 노란톡 방에 와 계시면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노란톡 보다고 찾아오기 힘들다, QR코드 찍기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문자 보내드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온라인 강연에 오후 4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참여하셔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 하는 방법 함께 또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이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또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자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10월 6일자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은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또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들, 이야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4번 종목입니다. 대로 시작하는 대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힌트 들어볼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GS 글로벌도 오늘 리뷰를 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남들 다 보는 종목들을 사면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소수만 돈을 버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량용 그리고 산업용 스프링과 차량용 시트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부품 쪽을 보시면 그쪽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이제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잘 나오기보다는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지만 자동차 부품들 위주로 어쨌든 간 이제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나 자동차 쪽 제일이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매매를 하는 게 지금 맞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작년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지만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이고 차트상으로도 이제 차트 혹시나 이 종목의 이제 힌트를 듣고 알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 정도로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GS 글로벌 말씀드릴 때도 박스권 하단에서 쌍바닥을 찍는 걸 확인하고 쌍바닥 쯤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게 편했는데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돌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종목. 대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고 네. 어려우시면은 여러분들 네. 이제 앞에 두 글자는 오늘 이제 그 우리 앵커님 생신이라는 이제 네. 댓글이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유튜브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앵커님 이름하고도 이제 사실 비슷하죠. 그쵸, 앞에 두 글자는 비슷하고 뒤에 두 글자는 이런 이제 스프링 같은 걸 하니까 철강 등은 이제 업으로 한다 이런 느낌의 스프링이 이제 아무래도 철강 쪽으로 만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의 이름 네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네. 만약에 여러분들 종목 모르겠다 하시면은 오늘 정말 장 이제 어렵거든요. 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시장 욕이라도 하면서 저희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꿍꿍 앓고 있는 것보다는 주식 시장 할 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뭐 열흘 있으면은 이제 이틀 즐겁다가 네. 이제 8일은 이제 괴로운 게 주식 시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멘탈이 흔들리지 마시고 이럴 때 오히려 네. 사실 실적 있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주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이제 참여해 주면서 나만의 이제 주식 이야기들 좀 보내주시면서 함께 좀 이 국면을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답한 마음도 저희와 함께 또 하소연을 하시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자동차 부품주다라는
낸 힌트를 먼저 드렸는데 혹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름 힌트를 살짝 드려봤습니다. 제 이름과 앞에 두 글자가 좀 비슷하고요. 뒤에는 잘 들어보시면 철강을 업으로 한다라는 느낌의 네 글자를 딱 완성해 주시면 오늘의 정답이 완성이 되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래도 오답이나 재미있는 사연 같은 것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께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2차 힌트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힌트 여기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확인해 볼 문자는 9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옵트론텍 매수가가 8,000원에 비중 5%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옵트론텍 오늘 3% 정도 하락하면서 7,22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최근에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거의 횡보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이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카메라 부품이나 센서들을 하는 회사고 또 이제 전장 부품 중에서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시장에서 한번 이제 반등만 해주면은 충분히 이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고 사실 사신 가격이 되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8천 정도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좀 지지가 나와준다면은 돌릴 수도 있는 자리인데 사실 오늘 장이 좀만 괜찮았으면 이 종목도 괜찮았거든요. 보면은 현재 이제 제가 추천을 그거는 이 가격대가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항선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 그 자리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인데 오늘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481선까지도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기계적으로 생각하면은 현재 장기 입형 때도 깨졌으니까 손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이 좀 안 좋은 영향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거나 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좋은 종목, 나쁘지 않은 종목을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대 잡았기 때문에 시장 영향 때문에 밀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한 7천 정도만 만약에 지켜줘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사신 가격대가 만약에 현재 한 7천원에서 횡보를 해주고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가 잡혀준다면은 충분히 반등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반등하면 또 강한 탄력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7,000원쯤에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4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매수가 4,260원에 비중 20%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백신 원료 관련 이슈로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고점은 7월 달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6,630원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반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3,43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 또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시장도 안 좋았죠. 시장도 안 좋았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무너진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4,260원 정도 가격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못 들어가실 가격대에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납득할 만한 가격대에 들어가셨는데 이 종목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에서 정말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폭이 큰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업이 흑자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일단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17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영업이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35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흑자폭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 한 3,000원대 구간이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3,000원대 구간이면은 전에 이제 슈팅이 나오기 전에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 한 3,000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만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면은 장이 조금 돌았으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 충분히 매수가 이상 짧게만 잡아도 한 4,200원에서 4,300원까지 매수가 인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그 구간이 구간만 도달해주고 돌파해준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가 인근까지 도달했을 때도 전량 정리를 하지 마시고 매수가에서 일부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도 전부 매도하지는 마시고 일부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3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11만 7천 원에 비중 30%, 계속 내려가서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 가지신 분들 어제 오늘 굉장히 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어제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3% 넘게 빠지면서 8만 7천 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 부진이나 또 경구용 치료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올 종목이 왔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머크사에서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아직 이제 완전히 시판된 건 아니죠. 이제 긴급 상용 승인을 이제 곧 있으면 신청해서 이제 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셀트리온에서 만들고 있는 경우 이제 약품도 사실은 혈관에 이제 주사를 놓는 형태지 이제 경구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에서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도 현재 머크에서 개발한 치료제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열세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일부터 주가가 강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 하락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강하게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또 오늘 코스닥의 하락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강한 이제 하락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셀트리온 그 삼형제가 소위 말해서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지금 구간대는 사실 기대감이 반영됐던 측면들이 거의 다 빠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실적도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이제 포트들도 있었는데 현재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단기 급락을 했던 구간이고 만약에 현재 이제 한 8천 2만 이 종목 같은 경우 8만 원대 인근이 강한 매물대거든요. 한 8만 원에서 지금 8만 6천 원인데, 8만 3천 원에서 8만 원대 구간이 이제 강한 이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강하게 이제 하방을 잡았던 종목, 그러니까 강한 하락을 했던 종목이 지지라인에 지지를 해주면은, V자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V자 반등을 해주면은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가 그래도 한 10만 원대 언저리까지는, 10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10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 만큼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저희 그 노란톡방에서도 질문해 주신 게 좋은 종목이니까 물타기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물타기 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8만 원에서 8만 3천 원대 지지 라인도 충분히 지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V자 반등 안 하고 옆으로 누워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이게 오늘이 이제 하락의 마지막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격언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고민해 주신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옆에 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가지고 있는 비중만 목표가 10만 원 정도 1차적으로 잡고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급락이 좀 크게 나온 만큼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다만 또 반등이 바로 나온다고 또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0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IHQ 매수가 1,690원에 비중 10%. 앞으로 전망이 많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IHQ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주이긴 한데 최근 다른 콘텐츠주들과는 좀 움직임이 다릅니다.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정치 테마주로서도 함께 엮였었던 것 같은데 오늘 1,49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번 주 라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일 종목, 살릴 종목 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견조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시장도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지금 이제 작년에 저점까지 지금 오늘 뭐 이탈하는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종목도 빠졌지만은 남의 종목도 빠졌거든요. 내 종목도 빠졌지만은 좋은 종목들도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한 20% 손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말 실적 잘 나오고 좋은 종목이 있는데 이거 갖고 계시는 분들도 나랑 비슷한 시기에 샀으면은 20%는 아닐 거라도 최소한 15% 정도 손실일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20% 손실인 이 종목, 별로 안 좋은 종목을 실적이 안 나오고 또 모멘텀이 좀 부족한 종목을 정리를 하고 괜찮은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IHQ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지금 작년 못지않은 적자 상반기만 21억 정도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폭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주들 잘 갈 때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잘 가다가 그 종목들 밀릴 때 같이 밀리는 경우들. 그러니까 소재는 반영 못하고 악재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은 현재 구간, 물론, 지지해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한 400원에서 15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장한 지지 라인은 형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다른 종목들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 손실도 큰 상황은 아니니까, 굳이 이 종목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만약에 좀 반등해, 오늘만 해도 보시면은 장 초보다 양시장 다 빠지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하게 빠지잖아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중심이 코스닥 시장이고 제약바이오 중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적이 좀 안 나온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낙폭이 좀 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좀 변경해 보시는 것도 맞다라는 측면에서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HQ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주 위주로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피해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대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잘 모르겠다, 오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사진 힌트로 이름 힌트를 차근차근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을 피디님께서 찾아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봐주세요. 전문가님, 저 끝에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사람 같은 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거든요. 예. 그럼 보통 팔을 대자로 벌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 거기서 대 앞에 나왔으니까. 네, 오른쪽을 보시면 동그라미 다섯 개가 있습니다. 예. 이 동그라미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이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물결, 저거 마치 무슨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같아요? 강 같죠?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글자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땡땡땡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 한 글자. 아, 정말 이제 힌트를 이제 만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힌트를 드려서 마지막 글자는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를 표현하는 이제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일로써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네.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생각한다면은 네. 좀 안 좋은 일들이나 나쁜 일들 했을 때 이걸 쌓는다. 아, 이걸 쌓는다. 이게 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제 이걸 쌓는다라고 해서 전생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하신 분도 계시고 나라를 이제 망하게 만드신 분도 계시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네. 이제 와이프나 남편을 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저는 있겠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나쁜 일들을 쌓을 때를 이걸 쌓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글자 그러면은 충분히 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제 앞에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앵커님의 네. 이름에 한 글자 들어가는 이름이 단어기 때문에 충분히 앞에 두 글자는 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 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도는 아니고 네. 이제 도자는 아니고 다른 네. 글자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고 뒤에 있는 두 글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게 땡 같은 평화 할 때 한 글자 바다 말고 한 글자를 넣으시고 마지막 한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를 나타내는 단어기도 하고 이거를 쌓는다라고 하는 악행을 쌓는다고 할 때 쓰는 불교의 용어기도 합니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네 글자의 종목이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뭐 정말 종목이 힘들다 하시면은 시장의 힘든 이야기들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참조해서 여러분들께 시황을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어려운 부분들 또 여러분들 고민 있는 것들을 써주시면 저희가 한 분께는
지금 같은 시장 계좌 다 넣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USB 보내드릴 거고 다섯 분께는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리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리뷰를 안 드리고 있어서 안 드리고 있지만 충분히 더 날아가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장전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힌트 열심히 준비했는데 힌트 어렵다, 힌트가 더 어렵다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대로 시작하는 자동차 부품주다, 또 앞에 두 글자가 제 이름과 비슷하다라는 힌트 드렸으니까 한번 검색을 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근당 매수가 13만 4,500원에 비중 10%, 지금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종근당도 어제랑 오늘 좀 낙폭이 깊습니다. 오늘도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손절을 지금 고민해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시장 영향을 제끼고 보면은 종목만 보면은 손절 고민해 보시는 게 맞는 건 맞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긴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이평대도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고민해 보시는 게 맞는데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에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동반 하락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반등을 할 때 반등을 해줄 때 과연 이제 그 주도 섹터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제약바이오가 되긴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저기 이제 제약바이오가 2017년, 2018년 한참 좋을 때 이제 항암제라든지 신약 개발로 정말 좋았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백신 기대감 또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제약바이오를 할 때 약을 믿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기대감들을 여러분들이 예측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백신도 지금 다 나온 상황이고 치료제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윤곽이 잡힌 상황인데 지금 이제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른 모멘텀을 다시 또 찾아가야 돼요. 옛날에 했던 저 신약 개발 다시 또 끌고 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이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없으면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소외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힘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시기에는 종근당 같은 경우 물론 좋은 종목이고 그래도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종목이지만 꾸준하게 나온 종목이지만 다른 종목들도 다 부러졌거든요. 이럴 때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1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 5,350원에 비중 30%. 계속 내려가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최근에 계속 이평선 이탈하면서 좀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3월 달 정도 가격으로 내려와 있고요. 오늘 4,19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이 정도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급락을 했던 종목인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종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지만은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양호한 편.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5억 정도 영업이익 기록을 했는데 현재 52억 정도. 물론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엄청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뭐 84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뭐 어쨌든 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하락할 때도 이렇게 물에 빠지듯이 천천히 하락하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손절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급락을 한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손을 빼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무섭기 때문에 빼는 경우도 많은데 급락한 경우가 오히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시면은 4,000원대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인 것도 맞습니다. 매물대도 지금 4,000원대 구간이 제일 두껍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리하시기보다는 한 480선에서 지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은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 노려보시면은 기술적 반등만 노려도 솔직히 매수가 인근 한 5,000원대 인근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쨌든 실적 베이스된 종목이고 급락 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보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4,000원대에서 매물대가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실적 모멘텀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해 보시고요. 기술적 반등 기대해보면서 5,000원 정도까지 생각해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71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기술 매수가 66,400원에 비중 14%, 2차전지 관련 전황을 보고 투자했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2차전지 사실 이 종목은 장비주인데 소재주들이 최근에 좋았죠. 이 종목은 사실 부진한 흐름인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상장된 지 이렇게 오래된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못 갖고 있긴 한데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55,700원인데 52,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강한 이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52,000원까지 손절가를 잡고 만약에 52,000원도 깨지면 이 종목은 이제 정말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잡고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해보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약바이오는 조금 지금 구간에서 하긴 좀 힘든 구간이고 대신에 이제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내려오면 실적을 보고 주실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도 지금 당장 정리하시기보다는 52,000원 손절가 잡고 단 상장된 지 오래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52,000원이 깨지면 정말 세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5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하나기술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골수의 피해 퀴즈 오늘자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대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대원 강업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순위 듣는 종목은 아닌데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안 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야지 수익이 돌아온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고 매수가 3,900원 잡았는데 지금 뭐 거의 매수가 인근입니다. 목표가 4,600원, 손절가 3,500원 잡았는데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좀 돼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 비평대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현재 구간 박스권 하단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박스권 상단까지도 여러 개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관심종만 넘어올 수 있는 종목 오늘 종목은 대원 강업이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대원 강업이었습니다. 좀 초반에는 좀 헷갈려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정답 맞춰주신 분들 그래도 많았습니다. 자, 문자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이렇게 안 좋은데 생일 축하 문자를 읽어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지만 어쨌든 왔으니까 읽어볼게요. 이제 축하드린다는 문자 너무 다 감사하고요. 일단 1024번님께서 굉장히 또 과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생일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최강민 태어나신 날 축하 이렇게 좀 과하죠. 과한 걸 그렇게 잘 읽으세요. 통상은 이 정도는 웬만하면 잘 안 읽는데. 오늘 생일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따뜻하게 꿋꿋하게 네. 읽는 역시 우리 이제 도원 앵커님의 매력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 문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문자 6395번님께서 일단 첫 번째는 오답을 보내주셨는데 대동스틸 보내주셨고요. 연말에 최다 참가자상을 꿈꾸며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연말에 이런 거 시상식 한번 할까요? 최다 참가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이게 매일 보내주시는 분이 저희 네. 방송 초창기부터 거의 매일 보내주신 분, 몇백 번 보내주신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한번 연말에 작년에는 이제 수익률 같은 걸 테스트해서 작년 연말에 한번 썼는데 올해는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시청자분들을 제일 예를 들어서 센스 있는 문자 혹은 제일 많이 보내주신 분 이런 것들 한번 집계를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참가자 상도 드리고 삼행시 이런 거 상도 드리고 그렇죠. 오답상 이런 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57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강업. 계좌는 파랗게 피멍 들고 마음이 짠하네요. 제발 어서 빨갛게 물들길 바래요. 모두 화이팅. 오늘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하소연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또 힘내라고 한 말씀만 또 부탁드릴게요. 어렵습니다. 장이 어렵고 사실 오늘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기 때문에 장 초에 양봉 나왔을 때 사실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금 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도 특히 좀 아직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정리를 하시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롱텀으로 갈 수 있는, 특히 자금 관리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지금 모아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A씨 나 주식 안 할 거야 하고 다 던진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외국인 기관의 매물을 받지를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만 끌어올려줘도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기관에서 한 번만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은 오히려 수급이 좀 더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이제 선발해서 모아가는 시간이다. 지금 어려운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열 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탄생하는 것처럼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서 수익을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잘 버티고 좋은 종목들 선별하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8120번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힘이 돼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또 저희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또 저희 방송과 함께 또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시간 보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장 초반만 해도 이 미국의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오늘 어디까지 지금 아래를 열어놓은 걸까요? 계속해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환율도 1,19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선물 매도세 강한 가운데 선물의 매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방 상승 출발했지만 계속해서 저점 형성에 나가면서 지금 저점 부근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하락세 보여주며 2,925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만 지금 천억 원이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함께 천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소폭의 매도세로 지금 포지셔닝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보다는 낙폭을 더 많이 키워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53% 내림세 보여주면서 931선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비슷합니다. 개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이 3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게임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내에서도 지금 빨갛게 물든 섹터가 있다면 바로 게임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 게임 관련주들이 하락장 속에서도 활발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오위즈 홀딩스가 14%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0.42%의 소폭의 상승세, 이스트소프트도 함께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네, 간밤에 미국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가상화폐를 금지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런 사안들은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발언과 함께 간밤에 비트코인 5만 달러 선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지트 5%, 우리기술투자 4%,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아, 셀트리온 그룹주도 언제까지 좀 하락을 할까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하락세 기록하면서 8거래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들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헬스케어 4%대 크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국감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이 K큐브 홀딩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다양한 또 의사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1.8%, 네이버도 함께 0.94%의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도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폭이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모두 보험업 그리고 금융업종 위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